현재 보시고 계신 채널은 전체적으로 먹구름 없이 앞으로도 좋은 평가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통해서 다음 영상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앱스토리의 이기주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어떤 이어폰 사용하고 계세요? 요즘 길거리나 지하철만 봐도 선이 있는 이어폰보다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도 완전 무선 이어폰입니다. 바로 홈팟 미니 블루투스 이어폰이에요. 딱 보시기에 굉장히 독특하죠, 일단 디자인이. 저는 블루투스 이어폰인지 사실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약간 화장품 그런 파우더 팩트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놀라지 마십시오. 너무 귀여운데 짜자잔, 이렇게 돌리면은 이어폰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옆면을 보시면은 C타입 단자가 있어서 여기로 충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홈팟 미니 블루투스 이어폰은 블루투스 5.0 기능을 지원하고 있어서 우리가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도 끊김없이 잘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페어링을 해두면은 그 이후에는 그냥 이렇게 갖다 끼기만 해도 따로 전원이나 그런 거 누를 필요 없이 바로 꽂으면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버튼이 하나 있잖아요. 이 버튼을 누르면서 재생이나 정지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음질은 어떤지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켜졌다고 말했어. 착용감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리고 되게 가벼워요. 홈팟 미니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해서 안전하고요. 30분 완충하면 5시간 동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배터리의 잔량 같은 경우에는 충전 케이스에 뜨는 표시 등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또 생활 방수가 돼서 우리 운동하면서 땀 흘리거나 또 비 올 때도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아요. 자, 이제 직접 노래를 들어볼게요. 얼마나 음질이 좋을지. 자, 먼저 댄스곡 들어볼게요. 오, 되게 비트감이 엄청 선명하게 들리고. 오, 너무 좋은데?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데? 오, 이번에는 좀 잔잔한 발라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 음질이 너무 좋은데? 목소리가 굉장히 감미롭게 들리고요. 또 중저음이 굉장히 풍부해서 노래 좋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클래식은 또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막 새싹들이 돋아나는. 우리 클래식을 듣다 보면은 좀 막 잔잔하게 가다가 또 웅장하게도 가고 그런 깊이감이 굉장히 잘 표현이 되고 굉장히 높은 음 있잖아요. 굉장히 고음 부분에서 어떤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찢어지듯이 잡음처럼 그렇게 들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굉장히 깨끗하게 선명하게 잘 잡아내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브랜드의 제품은 처음 리뷰를 해보거든요. 근데 가격이 크게 비싸지 않은 선에서 이 정도 음질이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홈팟 미니 블루투스 이어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더욱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검색창에 홈팟 미니 블루투스 이어폰 꼭 검색해보시고요. 저희 채널도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리뷰에서 만나뵐게요. 안녕. IT 이슈와 신제품의 소식이 궁금하다면 앱스토리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